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각각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 받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첫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며, 직분자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44일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에베소이고 등장인물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네 가지 중 첫 번째 사항인 교회 일치를 증진하라라는 말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두 번째 실천 사항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단지 이방인이었을 때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은 허망한 마음, 무지함, 굳은 마음으로 생명도 감각도 없는 자들로 방탕하고 방임하며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일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일을 말한 것입니다.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는 권면의 결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둘째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 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네 가지 실천 중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정에서 부부가 실천해야 할 일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실천해야 할 일들을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종과 상전 사이에 실천해야 할 일들을 권면합니다. 이는 사회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내용은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든지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며 자신에게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다시 말해 사역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등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고 책임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지 바울은 폭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고 화평을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 분량을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 네 가지 실천을 제시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실천 사항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메인 중에 있는 자신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모든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전달자인 두기고를 부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축복의 인사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이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